시계가 12시, 저녁 12시 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좋은 구절을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이제 한번 읊어볼게요.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하신 분이 말씀했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이라고 하네요. 네. 네.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찍을게요.